안녕하세요. 부산역 근처 업무차 방문하게 되어 한식 뷔페들 다녀봤는데요. 괜찮았던 곳두 곳만 빠르게 소개할게요. 근처 방문하실 때 혼밥하거나 한식 뷔페 생각 있으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중앙역 우체국에서 운영 중인 지하 1층 구내식당입니다. 점심 미니 뷔페로 운영하고 있고요. 가격은 6,000원, 가장 저렴했습니다. 현금 쿠폰 구매 시에 5,450원의 식사가 가능하고요. 매일매일 메뉴가 바뀌는 시스템이라 메뉴 구성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장밥과 시래기국, 그리고 쌈야채, 상추와 데친 다시마 두 가지에 쌈장과 멸치젓갈 같이 나왔고요. 부산에서는 이렇게 젓갈 양념에 쌈싸 먹는 걸 즐기는 편입니다. 기본 김치에 나물무침, 미니 미트볼, 볶음우동이 있습니다. 어묵볶음과 메인급으로 두루치기가 나왔고요. 샐러드도 괜찮았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반찬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야채와 쌈을 좋아해서 수북하게 담아왔는데요. 6,000원에 한끼 하는 정도로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메인 반찬은 매일매일 바뀌어 질리지도 않고요. 간이 다른 곳보다는 조금 센 편인데 맛은 좋았습니다. 쌈만 먹어도 본전은 칠것 같은 좋은 구성이었고요. 12시 전부터 사람들이 밀어닥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식당이 꽤 넓은데도 금세 자리가 찼습니다. 나름 지역에서 꽤 유명한 곳 같더라고요. 탄산음료도 총 4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음료를 제외하고 메뉴는 매일 바뀌지만 메인 요리로 찜닭과 오리냉채, 불고기, 후라이드 치킨 등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주변에 근무한다면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갈 만큼 가격 대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의 오션뷰 런치 한식 뷔페인 뷔페 시즈입니다. 결제 후 입장해서 바로 창가 좌석으로 앉았는데요. 부산 국제터미널부터 영도까지 경치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메뉴는 그날그날 바뀌기 때문에 질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흰쌀밥과 일본식 볶음밥이 있고요. 그 옆에 돼지김치볶음이 메인 반찬 같았습니다. 볶음밥과 케미가 좋았고요. 굵은 면을 선호하진 않지만 야끼 우동도 맛있었습니다. 간이 잘 맞았고요. 샐러드 샌드위치와 토마토도 보이고요. 종류별로 하나씩 떠왔습니다. 그리고 바지락이 가득 들어있는 뭇국인데요. 맛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본 밥 반찬으로 어묵볶음과 김치, 그리고 고사리 나물, 콩자반이 있는데요. 특별하진 않았지만 모든 국과 반찬이 간이 적당해서 맛있었습니다. 야채 믹스 샐러드도 싱싱했고요. 드레싱 두 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료는 식혜가 보이는데요. 아메리카노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메밀국수와 후식으로 오렌지가 있었습니다. 크림스프와 누룽지탕도 있었고요. 이렇게 음료와 밥, 반찬까지 다 해서 총 19가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메뉴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사실 하루 가서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특별한 메뉴는 보이지 않았지만 간이 잘 맞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15층이라 부산항이 내려다보이는 오션뷰도 괜찮았고요. 음식보다는 확 트인 창가 풍경도 매우 좋아서 만족했던 곳입니다. 런치 뷔페를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금액으로 생각되고요. 오피스단지 구내식당 같은 분위기를 예상했지만 다행히 내부 분위기는 깔끔했습니다. 쉬즈 웨딩홀 예식장 뷔페를 운영하는 곳이고요. 평일 인근 사무실 직원들을 위한 점심 특선으로 뷔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구성으로 제공됩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8,800원이었고요. 식권으로 구매 시 7,000원으로 식사가 가능한 곳입니다. 부산역 인근 직장인들을 위한 한식 뷔페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여행 와서 특별하게 당기는 음식이 없을 때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럼 즐거운 부산 여행 되세요.